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1일 수요일인데요. 신성 달러특가의 경우에는 어제 폭락 흐름에 반해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반등 흐름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면서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지,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 신성 달러특가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신성 달러특가의 목표가는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그리고 바로 어제 1월 10일날 새롭게 발표된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는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 가량 폭락 흐름이 나왔는데, 자, 어제 폭락 흐름 도대체 왜 나왔어요? 두 가지의 악재가 있었죠. 첫 번째로 신성 달러특가의 LK 구글을 개발한 이석배 교수가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어제 강한 투매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게 뭐였어요? 바로 신성 달러특가의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가 바로 어제 새롭게 나오면서, 이 두 가지 악재를 통해서 신성 달러특가의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20%가량 낙폭 흐름을 보였어요. 어제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구간은 패닉셀 구간이다.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고의적으로 뺏기 위해서 폭락할 만한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락 임펄스를 확대시킨 이후에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털기 구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패닉셀 흐름, 장대 음봉 흐름을 연출시키면 개인들의 패닉셀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기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즉, 이렇다 할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어제 장대 음봉 흐름을 연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현 위치에서도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절대 손절하지 말고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스탠스를 취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를 끝까지 발라먹으면서 신성 델타테크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패닉셀 구간 지난 2차 파동 자리에 눌림목 위치에서, 이 강한 조정 위치에서도 한번 발생했었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박스권 하단 구간을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이탈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가량 폭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 올려질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 2차 파동의 하락 파동은 워낙 깊었기 때문에 쌍바닥 자리를 그리면서 제가 시세가 말아 올려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 3만원 구간에서 제가 정확하게 매집 타이밍까지 영상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면서 확실하게 잡아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 달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셔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갇혀있을 텐데, 지금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앞으로 삼각수렴 자리,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시세가 다시 안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낮춰놓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파동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신성 달러특급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3만원 구간 패닉셀이 나오면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손절을 고려하고 있을 때 저 혼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만원 구간, 박스권 하단 구간, 세력들이 다시 개인들의 물량을 빼앗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집을 해야 된다. 지금 자리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삼각수렴 자리가 형성되고 급격한 시세 분출 자리, 4차 파동 자리가 명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수익을 내줬네 안 내줬네 떠드는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신성 달러특가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 달러특가 씹어먹은 제가 현 위치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은 이어지면서 신고가는 돌파하며 다음 라운드 피규어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 충분히 돌파 흐름이 열려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니라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 나올 것이므로 10만원 다음 라운드 피규어 자리까지는 무조건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신성 달러특가에게 남아있는 두 가지 호재 뭐가 있어요? LK 구글 관련 두 가지 호재, 첫 번째로 정부의 재검증 이슈가 다음 달 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재검증 이슈가 다음 달 2월에 남아있는 만큼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재검증을 한다는 이 이슈 하나로 어떻게 돼요?
신성 나스닥에게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며 주가에 시세 분질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게 뭐예요? 지금 중국에서 신성 델타테크의 LQ99 논문을 바탕으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시연 일정 또한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니라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며 앞으로 신고가는 가볍게 돌파할 수 있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 위치는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중을 늘려 놓으셔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이 점 또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수 타점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15일날 제가 영상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박스권 하단 구간, 지난 2차 파동의 조정 위치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3만원 이하 가격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어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일정까지 이때 상세하게 공개해드렸고, 앞으로 박스권 구간 내에서 정확하게 매집만 끝내두신다면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신성 델타테크로 지금 손실을 크게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내서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집 타이밍만 받아가셨어도 지금 어떤 자리예요? 제가 보내드릴 매수 타점 대비해서 지금 자리는 50% 이상 수익 중인 자리입니다. 물론 지난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0%가량 폭락하긴 했어도 현 위치에서는 이미 50% 이상의 수익 확보한 상태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제가 분명히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우리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현 과대낙폭 위치, 물론 이격률이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현 과대낙폭 위치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신성 델타테크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려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 앞으로 급격한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며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바로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확실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신성 델타테크가 여태까지 LK99 관련 호재로 올라왔던 만큼 이 LK99 관련 호재가 완전히 소멸이 되고 LK99 관련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는 구간이 신성 델타테크의 고점이 될 것이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어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세력들의 매도 물량, 이게 어디서 출입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도가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번외로 기술적 흐름까지 상세하게 체크하면서 신성 델타테크의 정확한 매도가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셔야 되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7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상업 특수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상업 특수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상업 특수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상업 특수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상업 특수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상업 특수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상업 특수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상업 특수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